그러면 저거 봐봐. 우리 집 뒷산 등금나무. 있는데 있었어요. 있다고? 나 병원인데 이거 못 찾겠네. 책이 아닌 거? 아, 이 책은 아 여기 저기가 있네요. 저기 80페이지가 있네. 80페이지예요? 네, 80페이지. 아, 80페이지 대본 타령이 있네. 그러니까 80페이지가 있네. 아, 여기 있다. 52번이에요. 있네. 52번이네. 그러니까 여기 얘를 잘못 해놔. 우리 집 뒷산 등금나무 시다. 한쌍이 열렸난디 등금 한쌍이 열렸난디 등금 한쌍이 열렸난디 등금 한쌍 등금 시다 등금 한쌍이 열렸난디 시다 등금 한쌍이 열렸난디 원앙금이라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소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능금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능금 이름은 금이라 아가씨 줄려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소 이렇게 자 그리고 그것도 앞소리 앞소리 좀 배워봐 어거허시다 열렬한 애를 들어서 어어가 나와야 돼 어거거 시다 어거거기야 하고 뒤에 마지막 했던 12번째 저 했던 것을 그 다음 장단에 1번까지 갖고 가야 돼 두 번째 박스 나와야 돼 시작 거기야 다시 시작 내가 도어라 내가 도어라 그치? 내가 도어라 내가 도어라 나는가 나는가 여기가 이제 맨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해 응?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후렴 1이야. 어느시다. 어느. 어리히 어거너. 어리히 어거너. 어거거거기야. 이것도 두 번째 박에서. 어거거거기야. 이렇게 하면 후렴. 저기 뭐야 후렴 1과 앞소리를 붙여서 배운 거야. 이게 후렴 4까지 있어요. 후렴 몇 가지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응? 이거 배우셨나? 아 그게 후렴 2인데 하나 그놈 하나 가지 배워요. 어리시다. 어리기 여섯 번째 박사 시작 이렇게 어리기 어리기 어렵죠? 엇박으로 가니까 어리기 시작 어리기 그러니까 어리기 하고 올라가는 음이 여섯 번째 음이야. 어리기 그리고 어는 어디서 나와? 열열 하나 열둘 열하나 열둘 해가지고 후렴 하고 나면 무조건 한 박 먹고서 그거는 무조건 첫 박은 먹고 두 번째 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2번도 어리기 그거기야 시다 어리기 어리기 시작 어리기 두 번째 박에서 어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후렴을 저기 뭐야 두 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렴 3, 후렴 4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배워야 돼. 왜냐면 어떤 개구리 사랑에서 뭘 하든지 그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게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좋아요. 그러지 맨날 헌 후렴만 그거 하면 재미없어요. 자 오늘은 어쩜 우리 장여사 뭘 좀 더 할까? 아니요. 늦게 아니 저 막 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네, 괜찮아요.